매번 말고 시작하세요. 아는 게임도 다시 보자. 당신의 게임 감성을 폭발시킬 오락실 어드벤처 토크쇼 비기너스 게임! 형 근데 시청자분들이 우리 여름에 다 찍어놓은 줄 알잖아. 아직도 땀을 흘리면 어떻게 해, 지금 겨울인데. 아. 저는 항상 이 겨울을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계속 여름이야. 근데 여름의 끝자락에서 봄으로 넘어가더라고. 아 그래 겨울이 없지. 자 오늘 시작은요 좀 다짜고짜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 우리도 MC 여러분들 보세요. 제가 지금부터 화면에다가 단어를 띄워드릴 거예요. 오케이 오케이. 그 단어의 색깔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아~ 이해하셨어요? 아 이거 어려워. 자 기용 갑니다. 영어로 해도 돼요? 오, 오케이 기호명 영어 된 거 있어요. 영어 영어 있어요? 오케이 기호명 영어로. 자 시작. Yellow, green, black, red, red, blue, yellow, green, red, yellow, pink, red, black. 색깔이 잘 안 보이지 왜 그렇게 이상하다. Red, black. 헷갈린다.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셔야죠. 누가 하실 거예요? 저랑 준현이 형이랑 얘기했는데 죄송한데 저희는 할 때 앞에 가서 좀 할게요. 앞에 가서 해야 돼. 앞에 가서 좀 할게요. 앞에 가서 해야 돼. 앞에 색깔이 앞에 이제 색깔이 잘 안 보일 때가 돼서. 자 희철 씨 준비 시작. 야! 시작! 야! 영어를! 자, 야 다음에. 영어를! 준비 시작! 빨강, 파랑, 주황, 깜장, 노랑, 파랑, 노랑색, 빨강색, 보라색, 파랑색, 오렌지색, 초록색. 오렌지색이 뭐야? 초록색, 파랑색, 보라색, 분홍색, 빨강색. 와! 잠깐만 이게 더 유리한 것 같은데? 왜? 영어 잘 안 읽는 거지 일부러 영어니까 더 쉬운 거지. 오 그런가 보다. 영어가 안 읽히니까. 그렇지 오히려 색만 보이니까 더 편하다. 오히려. 자 이제 마지막 준현 씨입니다. 오케이. 우리 준현이 형 시작. 초록, 파랑, 분홍, 녹색. 난 안과를 가볼까? 자 준현 씨 탈락. 아 근데 처음에 좀 잘하셨는데 약간 색약인가? 그러니까 형이랑 나는 색깔 구분이 잘 안 돼. 자, 이 테스트가요 바로 인지적 유연성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. 단어를 말하는 건 쉽지만 단어의 색깔을 말하는 건 살짝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한 바본데 그러면 인지적 유연성이 살짝 부족한 여러분에게 향상시킬 수 있는 꿀팁을 드리면요 퀸스메리대와 런던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략 게임을 하면 이런 인지적 유연성을